예,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요. 약간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은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예, 노이즈가 있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고 오후장 얘기 갈게요. 한 10시 때 낙폭을 상당히 좀 좁히는 것 같더니만 다시 좀 벌어지면서 코스피는 예, 2,806, 코스닥은 820, 1.3, 0.9로 쉽지 않은 흐름들이 이어집니다. 오후장을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오후장 터닝 포인트 이슈들 보면서 오후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두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이슈 진단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 내용 보여주세요. 트럼프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의 울고 웃는 증시. 네,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입니다. 일단 허반석 의원님, 기술주가 생각보다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그게 뭐 트럼프 리스크를 포함해서 변동성이 있는 건데 조정은 전반적으로 기회입니까? 아니면 좀 대체적으로 보수적으로 관망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저는 기회를 볼 곳에서는 기회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단기 트럼프 변동성, 장기 금리 인하 사이클 지속이라고 좀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총기 피습, 피격을 당한 이후에 거뜬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골프 라운딩을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또 코로나19 양성 확진을 받는 바람에 강인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트럼프가 더욱더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주초부터 지금까지 트럼프와 관련된 수혜주 찾는데, 그리고 그 수혜주, 이미 있었던 수혜주들에서의 트레이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트럼프 이제 수혜주라고 한다면 가상화폐 관련된 있을 거고요. 방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남북 경협 등 섹터들이 강세 흐름들을 조금 보였는데요. 앞서서 정리를 했듯이 단기 트럼프 변동성, 장기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선은 11월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투표도 남지 않았고요. 변동성의 끝자락에 조금 다가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밤, 내일 새벽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입김이 조금은 사그라들 수 있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고, 증시라는 것은 변동성을 활용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식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올랐던 종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이 1900% 이상 올랐고요. 통신 장비 섹터에서는 KMW가 1900%, 2차전지 섹터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1070%, 신재생에서는 CS윈드가 1000% 이상의 상승을 기록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은 트럼프 집권 시 망할 거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야 돼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번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신재생,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특히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단기 트럼프 변동성, 장기 금리나 사이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급한 뭐 섹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김시은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밀려가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리스크 관리라는 게 사실 일부 매도죠, 그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 소위 뭐 트럼프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한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늦었다. 오히려 반등이 언제 할지를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요소는 첫 번째, TSMC가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오후 좀 3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왔을 때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증시,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긴 했으나, 다만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들었을 때 발언이 오늘 내일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발언들 자체가 지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선 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지금은 다시 한번 저가에 대한 매수세를 노려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물론 현금화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주도주에서 지금 매매를 하시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딩 의견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먼저 현금화를 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도 섹터 내에서의 저가 매수세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 기회입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언제 살까에 대한 부분들, 특히 다음 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을 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지금 외국인이 여기서 더 안 담아줄 거면 더 빠졌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더 크게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쪽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시은 팀장님도 뭐 소위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 오히려 기회로 이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두 분 얘기가 다 비슷하게 왔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나 주가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난 증시에 우호적인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노이즈가 좀 사실은 핑계거리도 있죠. 조정의 빌미입니다. 다음 이슈 볼게요. 구체적인 섹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얘기를 해야죠. 앞서 이제 김시은 팀장도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미국 기술주 급락하고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얘기 나오면서 우리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하락하고 하이닉스는 미리 좀 선제적으로 급락을 좀 맞은 바가 있잖아요. 김시은 팀장님은 아까 반도체 오히려 살 기회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뭐 조정을 좀 타이밍이 지금 오늘 내일 타이밍인지 본다면 이제 어떤 걸 좋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반도체를 보게 되었을 때는 대형주 먼저 담는 게 맞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었을 때는 우선 첫 번째로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유가 지금 저는 6월 13일이라는 그 선물옵션 동기 만기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고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피 전체에서 외국인 매수한 금액의 약 90% 정도 삼성전자로 빨려 들어갔고 나머지 10%의 자금으로 전력기기라든지 그 외 기타 산업으로 들어간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쪽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삼성전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트럼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잊고 있는 게 HBM3E 콜테스트에 대한 기대감들 지금 뭐 TSMC 쪽에다가 블랙웰에 대한 주문치 25%를 늘렸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SK하이닉스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물량 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HBM 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TSMC라든지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시장의 가이던스라든지 혹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수치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AI 칩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지금 조정이 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흔들림이지 큰 틀에서 보게 되었을 때 반도체의 펀더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첫 번째로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너무 많이 빠졌다.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등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굉장히 과하게 빠졌다 보니까 61선 그 부근 쪽에서의 다시 한번 저가에 대한 매수세 조금씩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왔는데 뭐 이 두 거래일 전에는 30만 원이라는 그 굉장히 공격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HBM 시장이 B2B 쪽에서 B2C 쪽으로 특히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모바일 쪽 등을 보게 되었을 때 결국은 더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2.5D 이제 관련했을 때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예. 저는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분할을 매수해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근데 이제 26일 실적인데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 났잖아요. 하이닉스 기대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기대한 것만큼 못 미칠 거라는 시장에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물론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삼성전자가 나타났던 실적만큼 좀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K하이닉스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요소가 HBM3이라는 것.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HBM3 같은 경우 블랙웰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독점적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2분기 실적보다 더 나은 하반기 실적을 더 기대를 하면서 오히려 저는 SK하이닉스 역시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들,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2단에서 대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전자 아직까지 퀄 테스트하고 있고 고전을 하고 있는데 삼성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조정식 매수 관점입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순위고 허반석 의원님도 조정식 매수 관점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지금 공략할 만한 종목 얘기해 주시고 동의 안 하신다고 하면 다른 의견 말씀하시고. 네, 매수에 있어서 조금만 호흡을 가다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오신 내용 동어 반복을 하면요. 슈퍼사이클 증설 호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반도체 꼭지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도체의 고점은 호황이다, 최대 실적이다, 슈퍼사이클이다 이러한 이야기에다가 플러스 증설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을 때 그때가 반도체 꼭지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서도 5개 분기 하락, 5개 분기 상승, 2개 분기 하락, 5개 분기 상승 이러면서 아직까지 슈퍼사이클의 꼭지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가는 동안에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제가 시장의 바닥을 가늠할 때 여러분들께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1일 저점과 그리고 1월 23일 저점, 4월 26일 그리고 5월 31일 저점까지도 나왔는데요. 5월 31일부터 7월 9일까지가 약 5조 7천억 원의 외국인들 누적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5조 원에서 6조 원 사이의 누적 매수가 나오면 추가적인 외국인들 선물 매수 유입의 탄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보았을 때 단기 조정은 불가피한 위치였는데 트럼프 피겨, 하필이면 총은 트럼프가 맞았는데 왜 피 흘리는 것은 내 계좌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들이 뭔가 외국인들의 수급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빌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빌미가 하필이면 주말 사이에 이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정 시 매수 기회는 가능하나 오늘처럼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는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진정되었을 때 나도 같이 그 진정의 분위기에 같이 동참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전략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터닝포인트 세 번째 내용은요. 네. 체코에서 24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 소위 잭폿이 있었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다만 주가가 생각했던 것처럼 강하게 출발해서 지금 상승폭을 상당히 반납하면서 플러스 있긴 하지만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원전 관련주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오늘 같은 경우 뭐 한전산업이 상 풀리면서 좀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함께 눌림 현상이 나와지고 있는데 그동안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함께 올라왔던 만큼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특히 이번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데다가 2009년 이후에 첫 수주이다 보니까 관련 기대감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원전 쪽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좀 실제로 탈락을 하면 어쩌지라는 우려가 굉장히 강했는데 다만 지금 실제로 MOU 좀 체결한 부분들이 있고 관련했을 때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산업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지금 산업 전반적인 흐름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흐름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SMR 쪽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고 특히 SMR이라는 그 티커명,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도 함께
5일선을 타고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지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그런 흐름들과 함께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물론 오늘 내일 약간의 조정은 더 나올 수가 있긴 하지만 자리를 다시 한번 잡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원전 관련주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이지만 조정 후에 상승 가능하다고 본다. 김시은 팀장님 의견이었고요. 다음 네 번째 주제는요. 바이오군요. 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강세. 그러나 이제 바이오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렇게 명암 향상이 있는 거잖아요. 바이오 분위기는 좋은데 옥석 가리기 전략 허반석 의원님. 네, 금리 인하 사이클, 단기 트럼프 변동성, 장기 금리 인하 사이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제약 바이오와 신재생, 그리고 최악의 실적에서 주가 바닥을 그리고 있는 쪽은 2차 전지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약 바이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의 면면,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적자 지속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적자 지속 기업 말고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펀더멘털과 실적이겠죠? 그럼 실적에 있어서 그래도 담보가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어디가 있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ST팜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가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신재생 이렇게 제가 탑픽 섹터를 딱 꼽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보아야 되는 섹터 여기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을 보았다면 기술 수출에 대한 전례, 실체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리가켄바이오, 와이바이오로직스, HK이노웬 등이 최근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해서 미국의 하원 의장이 한 번 더 발언을 하고 있죠.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올해 안에 표결을 진행할 거다. 여기다가 더해서 CDMO, CMO 기업들에 대한 러브콜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바이넥스와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꼭 챙겨가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없었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도 바이든도 중국과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요. ST팜, 와이바이오로직스, 리가켄바이오, 셀트리온 제약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여러분들 공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과 함께 주요 섹터들 얘기했는데 두 분 말씀이 뭐 주춤주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견조하게 이 전략을 세우는 공략을 세우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공략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의원님은 지난번에 와이바이오로직스 저도 기억나는데요. 6월 4일 날 말씀하셔서 14%까지 상승을 기록한 바 있고요. 오늘도 바이오 가운데 한 종목을 준비하셨네요. 네, 오늘은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 하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연평균 성장률 8%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코스메르나라고 한다면 탈모 완화 약품, 기능성 화장품이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로 붙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탈모 시장에 있어서 잠재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 허가가 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생산한 코스메르나 화장품을 국내에 오히려 B2B 방식으로 진행시킬 것으로 9월 출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바이오니아의 주가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집중도 높여보시고 오히려 조정 시 하단에서 매수에 대한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관심 종목이고요. 김시은 팀장님과 아까 이제 원전 관련주 얘기했는데 오늘 관심주를 원전주 가운데 골라오셨나요? 일단 좀 음봉 그리면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가 이런 조정은 한번 이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산업적으로 예. 성장하고 있고 특히 제가 생각을 했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럼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원전을 수주를 하면 설계를 담당을 하는 기업입니다. 원전을 이제 수주를 하고 공사를 짓는 때까지 시간이 좀 상당 기간 소요가 되는데 설계 같은 경우에는 공사 초중반에 이제 매출이 가장 많이 잡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통 설계 기업들이
초반에 매출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현재 한전 기술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다만 이제 매수가를 보게 되었을 때는 살짝 이제 증시도 그렇고 눌림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5일선 부근까지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일단 9만 5천원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제시를 할 텐데 이 라인대가 오늘 시가에 대한 라인대입니다. 일단 목표가는 9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8천원 라인대 정도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5일선은 한 7만 8, 9천 원, 7만 9천 원 이 정도 연급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원전주 접근해도 좋다. 한전 기술까지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후장을 준비하는 터닝포인트 전략 세웠습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